문장 영작 13과의 질문하기입니다. 시간의 인사는 쭉 내려가서 아니다. 이거는 안 돼 있지? 해석을 내가 안 해놨네. 뭐야? 인 저거 시 아니 연도 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몇 년도죠? 아 말을 안 해. 애돌이죠? 2월 영어로 뭐지? 원래는 10달이었어요. 10달. 12달이 아니고. 근데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 자기가 로마의 황제가 되려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원래 하나 더 만듭니다. 근데 줄리우스 시저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싫어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죽고 나서 황제가 못 되거든요. 나중에 아우구스투스하고 시제 조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또 황제 올라요. 그럼 자기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월 하나 더 만들려고 만든 게 오거스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1월이 봄이었어. 원래 1월이 봄이에요. 봄. 근데 두 달이 긴 중간에 끼어들어가가지고 1월 뒤로 밀려났어. 그래서 3월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두 놈 때문에. 그래서 원래 시작이 봄인데 이게 일이 시작이니까 봄이 돼야 되는데 3월이 이렇게 된 것이 여름에 중간에 이것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From A to B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For는 이거 For 어제 배웠죠 이거 동안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지. 이런 것들 해볼게요. 어디서 태어났니? 영어로? 응? Where? Where? 여기 그대로 쓰면 돼. 언제 태어났니? 아버지 뭐 하시니? 어머니 뭐 하시니? 형제 자매는 몇 명이니? 진짜 막. 고등학교 어디 나왔니?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이 졸업 언제 했니? 등등을 써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 9번은 지금 뭐 하니? 영어로 쓰세요. 뭐? When were you born? 아버지 뭐 하시니? What does your father do?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직접적으로 그 직업만 물어보는 느낌입니다. 이제 뭐 인구 통계조사 나가지고 지금이 뭐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이지. What does your father do?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더 훨씬 더 부드러운 말이고. 아버지 뭐 하시니 하고 아빠 직업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딱딱한 말투가 될 수 있어요. 서영아 어머니 뭐 하시니? What does mother do? 형제 자매 몇 명이니? How many brothers or sisters do you have? 고등학교 어디 나왔니? Thank you.
되는 척을 했다 이렇게 말해. 왜 지웠어? 김이 대전아. 어 저래? 어 뭐야? 다정 1 1까지 안 지웠어. 잠깐만. 아 잠깐만. 잠시만. How many brothers or sisters you have? What's... Which school? Which school? Which high school? Which high school do you at? Which high school? Which high school? Did you go to? 졸업 언제 했니? When did you graduate? From your high school. 그다음에 지금 뭐 하니는 쓸 수 있겠죠. What are you doing now?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 또 있네요. 미래 뭐 할 거니? 하고 싶은 일 뭐니? 이런 겁니다. 자, 전인사를 써보시면 돼요. What은 in 16년 동안은 for. A부터 B까지는 from A to B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훈아? 안 해. 그럼 이건 왜 안 해? 아 뭐야? 이건 왜 안 해? 잠시만요는 뭐야?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자기 소개를 쓰시면 돼요. 네? 언제 태어났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한글 쓰면 어떡해. 영어 시간인데. 네, 그래서 자기 생활이 이제 이런 형식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쓰면 돼요, 답을. 제목 뭐라 써요?
제목은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지. 이렇게 쓰세요. 이쁘게.